돌발 영상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놓치기 아까운 순간들 모아봤습니다. 요모와 조모입니다. 나 지금 오른쪽 인풀스로 그냥 좋은 시나리오는 출전을 해서 골 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됐죠?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요. 불만한 경영, 도덕적 해이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철도공사는 결국 감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정도로 자회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. 도로공사는 벌써 수년째 임직원에 의한 외주 영업소 운영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주택공사는 버젓이 퇴직 임직원들을 특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공항공사는 더욱더 신랄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비상임 이사 한 사람이 20일 동안에 16번에 걸쳐서 혼자서 회의한 것처럼 해가지고 한 번에 50만 원씩에서 8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. 혼자서 회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. 혼자 하는 것도 회의입니까? 우리 경찰 모두의 결연한 인권 수호 의지를 담아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공포합니다. 결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때때로 잘못...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과거 국가분열과 힘과 슬픔 그리고 실망과 울분을 안겨드리기로 했습니다.